안녕하세요. 제 유튜브가 너무 방치돼 있어서 이번에 제가 간단한 튜토리얼을 준비해 봤는데요. 이런 큐브를 활용해서 이런 스타일라이즈 캐릭터의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루엣에 닿도록 위쪽을 먼저 세팅을 해줍니다. 상체에 시멘트리 켜주고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맞춰줍니다. 여기는 익스트루드를 써서 아래쪽으로 내려줄게요. 그리고 하단은 지워줍니다. 그래야 여기가 3번 모드로 봤을 때 아랫부분이 깔끔하게 잘리게 되겠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팔 부분도 익스트루드를 써서 빼줍니다. 다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 형태를 정사각형에 가깝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에 가깝게 만들어줘야 여기를 원통으로 뽑았을 때, 그랬을 때 형태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여기가 정육면체에 해당하도록 모양을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얘를 잘 돌려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사각형에 가깝게 만들어주고, 형태를 위쪽으로 올려서, 이렇게 목을 감싸도록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몸의 실루엣에 닿도록 형태를 만들어주었고, 이런 부분이 너무 넓어지면 좀 보기가 싫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잘 맞춰가지고 최대한 몸에 닿게 형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 실루엣은 어느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계속 진행을 할 건데 먼저 복사를 해줘서 백업을 해두고 얘는 스무스를 이용해서 다음 단계로 올려줍니다. 이러면 면들이 좀더 늘어났기 때문에 형태를 수정하기에 좀더 용이해집니다. 목 같은 경우도 여기를 지워주면 이렇게 구멍이 딱 나오게 되죠. 다만 형태가 지금 예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라운드가 줘야 될것 같은데 이거를 해주기 위해서 선을 다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려주고 이 라운드가 되겠죠. 여기도 한번 지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왔고, 형태가 로우하니까 최대한 예쁘게 모양을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우고, 지우기 전에 얘를 여기에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여기 붙여주면, 형태가 깔끔하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가 좀 이렇게 각지게 나왔죠. 로우한 상태에서 되게 미묘하지만 곡선을 잘 맞춰줘야지 형태가 예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서 슬라이드를 해준 건데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서 움직여주면 슬라이드가 되죠. 그런 식으로 실루엣을 최대한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왔고 이제 이 부분을 선 추가를 할 건데요. 선을 시보리를 만들 때 시보리가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오지 않겠죠? 여기랑 균일하게 형태가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인서트 에지 루프 툴에
체크박스로 들어가서 두 번째 요 기능으로 써주면 간격이 균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니까 여기 맞춰서 진행을 해주고 간격이 좀 더 나와야 된다 싶으면 얘를 좀 더 아래로 내려줄 수 있겠죠.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서 슬라이드 해주고 다시 기능을 실행해서 간격을 균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15리 모양이 확보가 되니까 이걸 기반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런 부분도 디테일을 같이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익스트루드 그리고 이런 부분들 지금 시메트리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트랜스폼을 써주면은 피봇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꼭 시메트리를 꺼주고 진행을 해주면 좋습니다. 디귿자로 말아넣어지게 형태를 만들어주고요. 여기도 같이 선택을 하되 시메트리는 꺼준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다시 익스트루드 여기는 지워주고 이 상태에서 3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베벨 처리를 해줘가지고 좀 더 형태를 빠릿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런 15리에서 여기도 좀 더 날카롭게 잡혀야 되기 때문에 선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그어줘야지 이렇게 빠릿하게 나오겠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시메트리 익스트루드로 디귿자로 말아넣어지게 형태 세팅을 하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큐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단순한 형태로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봤고 이번에는 이런 방식 말고 베이스 모델에서 직접 떼가지고 모델링을 진행을 해볼게요. 몸을 기반으로 이 몸 모델링을 기반으로 떼서 진행을 할 건데 오히려 몸에 달라붙는 형태의 옷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좀 더 낫습니다.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1을 눌러서 얘만 볼게요.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지워주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만 잘라가지고 진행을 할 건데요. 여기 또 여기를 지우면은 여기 15리 모양의 와이어가 사라지니까 여기 바로 위를 지워가지고 이런 형태는 확보해 두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좀 더 불필요한 부분들을 싹 지워줄게요. 이 정도. 좀 식별을 위해서 램버트로 만들어주고 램버트를 입혀주고 보면 여기 이런 모양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도 좀 완화를 시켜줘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예 그냥 여기부터 여기까지 싹 지울게요. 지워줘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숫자에 맞춰서 선을 그려줍니다. 베벨 처리를 아니 브릿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얘는 에디지 플로우로 형태를 맞춰줄 수 있겠죠. 그럼 어느 정도 완화가 됩니다. 이런 것도 나머지 정리만 해주면 그럼 형태가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지금 몸에 딱 닿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전체 선택한 다음에 트랜스폼 기능으로 이렇게 페이스 단위에서 트랜스폼을 해주면 살짝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러면 몸에 딱 달라붙는 옷처럼 묘사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이런 부분 너무 좁은 것 같으면은 여기를 베벨로 처리를 해주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늘어나요. 그러니까 얘를 지워줄 수 있고
이렇게 확보된 라인에 따라가지고 에디트 인서트 엣지 루프툴에 아까 간격을 균일하게 하라고 했죠. 이렇게 균일하게 맞춰주고 이런 애들 지워주고 여기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웰드로 붙여줍니다. 웰드로 붙여줍니다. 하고 시멘트를 켜주고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여기 뭐 말라 들어가게 하는 거는 아까랑 똑같이 진행을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비교적 좀 편한 방법으로 작업 진행이 가능합니다. 여기 좀 신경 쓰여가지고 여기만 좀 처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우클릭을 해서 위쪽 콜랩스를 쓰면 이렇게 붙습니다. 라인이.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해주면 형태가 좀 제대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게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좀더 편하게 티셔츠를 만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